사진 예술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역사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뒤돌아볼 수 있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림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사진만이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진은 역사예요. 그 시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 우리 때는요 다 이제 별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문화가 풍성하지 않을 때니까 무언가는 이제 학생들이 그런 문화에 대한 갈구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진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유네스코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네스코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클럽에 들어가서 그걸 하게 됐죠. 그랬던 계기가 이제 오늘까지 일생을 하게 된 겁니다. 백남준 선생님하고 가장 인연이 깊었죠. 92년도 문예회관에서 그때 김연자 그 무용가하고 퍼포먼스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을 때그 퍼포먼스 할 때는 주위에 사람들 있으면 싫어하세요. 근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지 전부 우리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살짝 올라왔죠, 무대 뒤로. 올라와서 그걸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갔죠. 그 다음 날 호텔로. 어저께 내가 화내서 미안했어, 이러시더라고. 네, 그렇게 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보통 야단 맞으면은 그 사람 다시 안 찍으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저는 그냥, 아, 예술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후로는 참, 아주 좋은 관계였었어요.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뉴욕까지 가서 장례식도 다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님의 그게 삶을 제가 다본 거죠. 그러니까 생과 사를 제가 본 거예요. 백건우 선생님은 또좀 특별한 분이에요. 백건우 선생님은 사실 우리가 본연 주간이고 리허설을 할 때면은 그분의 이제 전체를 다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사진을 찍죠. 내가 조심스럽게 가서 피아노 앞으로 선생님 제 소리가 시끄러운 제가 내려갈게요. 아닙니다. 나는 내 피아노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염려 말고 찍으십시오. 그분이 거기에 그만큼 몰두하시는 거죠. 그간에 잡 소리는 안 들리는 거죠. 백 선생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예술가가 예술가를 찍는 거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예술가를 찍게 되면은 그분에 대한 예술 세계도 듣고 또 나에 대한 사진에 대한 애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쭉 연말이면 제가 꼭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 손으로 써서 보내고 그래요. 사진만큼 강력한 증거적 가치를 갖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이은주 선생님 이제 40년 사신 인생이 담긴 기록물의 기증을 통해서 저희 수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구체성과 확장성을 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님이나 그 한국무용가 최현 선생님이 어떤 공연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 박용근 선생님, 강석희 선생님, 박서범 선생님 이강숙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의 인물 사진, 그다음에 작품 활동 사진, 한국 근현대 예술계를 수놓으셨던 예술가 분들과 그리고 예술계 풍경을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구체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은주 선생님께서는 예술가 분들의 어떤 외연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예술 정신이라던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까지도 다 카메라 렌즈에 담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제 리서치를 하셨는데요. 신문 스크랩 자료들,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쓰셨던 책이나, 관련된 공연 프로그램, 연화장,
그리고 이분들을 회고하시면서 직접 쓰셨던 수기 메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떤 과정과 맥락 자료까지도 일괄 기증해 주고 계셔서 저희가 향후에 이제 예술계를 좀 더 이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생생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한 작업들이거든요. 기록을 해서는 오래도록 이제 역사적으로 보관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을 다 후세들에게 잘 보여드리겠죠. 그래서 저는 기록원에다가 기증한 것이 참으로 저는 기뻐요. 백남 선생님의 녹음, 청경자 화백의 녹음 이런 것도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목소리나 그분의 얼굴들은 여기서 이제 생생하게 이제 기억될 거예요. 그런 것들 뭐 귀한 자료니까 더욱더 이제 국가에다 기증을 해야죠. 됐어요? 아까 같아? 더 잘했어요. 더 잘했어요? 네. 두 번째니까.